그러니까 이들이 미국 대학에서 최초니까는 15년밖에 안된 과기는 한데 원래 엔지니어링 강하기는 강하지. 학부 프로그램에서 마이너까지 할수 있어. 역시 MIT는 MIT야. 크리스마스는 조금 지났어도 우리 아이는 몰라. 아직 크리스마스가 몇 달, 달력을 볼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뮤지컬이다 하고 공연을 보러 가도 되게 좋은 건줄 아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주말에 아이들을 위해서 다녀왔지. 1시간짜리 뽀로로 공연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니 나는? 와 진짜 뽀로로 똑같은 노래 계속 부르는데 잘 뻔했네. 뽀로로 정말 아니야. 나는 우리 아이를 사랑해. 할 수 있어. 재밌었길 바래.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대학교 얘기도 할 겸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산업 미국의 추세 공부 어떤 거 공부하면은 대학교 가가지고 내가 졸업하고 나서 돈도 좀 벌까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뭐가 핫한가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자료들을 우리 상담심 선생님들이 엄청 요즘에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자료를 찾고 있어. 근데 우리가 한 1년 한 2개월째 했잖아. 점점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이게 어디서 이런 자료를 찾냐 싶은데 잘 찾아. 그리고 나는 카메라 보고서 그거를 이제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야. 마치 내가 다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야. 도와주시는 분들이 항상 내 뒤에는 있습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제목이 어떻게 되냐? Renewable Energy에 대한 얘기로 오늘 할 거야. 신재생 에너지 이렇다고. 뭔가 막 TV 신문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본 것 같아. 이게 왜 요새 핫하고 앞으로도 10년이 아니지 10년 20년 아마 돈이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부에 대해서도 조금 연결해 볼까를 아마도 토픽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 그래서 보시면은 자 누가 도대체 요새 이런 일을 하고 있냐 하면은 미국의 회사들을 포함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대형 회사들은 일단 이쪽으로 발맞춰 나가고 있어. 그나마 전화 이거 어떻게 읽니? 아이키아라고 미국에서 알고 지냈었는데 글로 쓰는 건 한국말로는 이키아라고 쓰더라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오늘의 포인트는 아니야 여러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애마존 이런 기업들이 200곳이래. 공용 기업들이 다 이제 발벗고 나서서 하는데 키아 건물 옥상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있어. 여기 봐봐. 구글은 구글답다. 이게 태양광 패널들을 이거를 놓으면서 글씨는 인공위성에서 찍히게 구글로 써놓은 그런 형님들이야. 구글 또 유튜브 또 구글 거 아니야. 박수 쳐. 최고야. 이거는 깜짝 놀래. 이거는 그 애플의 헤드쿼터래.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 비행기로 날아가니? 우주로 뜰 것 같지 않니?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이거 패널들이야. 태양광 패널들이야 위에. 그래서 이걸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회사에다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애마존도. 애마존 여기 청동에 되게 이게 무슨 다 웨어하우스일까? 공장일까 모르겠지만 여기 이 땅덩어리 봐. 이렇게 빡 깔아놓고 이거 여기서 다 에너지 받아가지고 여기서 뭐 돌아가는 것들 전기세 뭔지 다 충당을 한다면 이거는 괜찮지 않아? 이게 요새 추세야. 이건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화석연료야. 이게 석유를 얘기하는 거야. 원자력에 의존하던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열 같은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environmental friendly 해지는 거죠. 친환경적으로 돼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왜 돈이 되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슈니까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가자 하면 이게 우리 지구의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이 된다. 이게 결국에는 산업화에도 조금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지. 그걸 보면은 IT 산업들은 전기가 모질라. 미친 듯이 전력을 사용을 한다 이거지. 여러분 내 생각 아니야. 기사에서 읽어온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뒷받침되는 양이 중요한 거야. 전기에 배터리, 건전지 역할을 하는 그 창고, 전기를 만들기는 만들어 이런 게. 그럼 어떻게 스토어 하느냐, 어떻게 저장을 해놓냐. 뭐 다 방전되고 없어지고 가만히 그냥 냅두면 이게 다 새 나가서 없어지잖아. 얼마나 쉽게 오래 이거를 에너지를 스토어 할 수 있느냐가 지난 10년 전부터 이슈가 됐고 지금이 핫하게 시작을 했고 이제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이러고 보면은 요즘에 다 전기야.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 기름으로 가지 않는 자동차들이잖아. 그쪽으로 완전히 가고 있는 회사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테슬라부터 시작을 해서 뭐 현대자동차도 뭐 그런 식이고 Renewable Energy로 많이들 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 영국은 몇 년도까지 디젤 자동차를 거의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으니까는 확실히 세상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긴 맞다 하는 느낌이 강하지. 환경 오염에서 시작이 된 얘기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화석연료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다 지구 온난화 등
근데 야 이거 상담실 선생님 이거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이미지 너무 강력한 거 찾아준 거 아니니? 이거는 지구가 완전히 불에 타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포인트는 이해하겠지요. 그래가지고 소멸성이 없는 무한한 대체 에너지의 역할이 필요한 거야. 이게 소멸이 되잖아.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 속도를 계속 써버리면 고갈된다. 끝나. 그럼 우리 어떻게 이제 자동차도 다 멈추고 집에서 추우면 난방도 못 되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곧 온다. 이거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심각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의하에서 이게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근데 사실인 것 같아. 뭔 말이 되겠지? 자 넘어가보자. 그러면은 태양광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거나 물을 순환하는 시스템에도 사용을 하고 태양광은 2018년에 애플은 필요 전력에 앱 컴퓨터 회사잖아. IT 회사잖아. 그러니까 전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니? 근데 거기에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만 충당하는 데 성공을 했어. 이미 2018년에 이들은 자기네가 에너지를 만들자.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면 한국전력에다가 전기료를 안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해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체 공급을 하고 충족을 시킨다면 와 돈 많이 벌겠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일 텐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충당을 한다. 임프레시브하다. 2014년부터 RE100 Renewable Energy 100%에 대한 전 세계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가고 있어. 애플은 최고의 IT 기업이긴 하니까 이게 되고 나니까 이제 딴 놈들도 계속 이제 쫓아가겠다라는 목표를 14년에 시작한 움직임이 18년에 애플이 성공해버렸고 이제 많이 가는데 그 다음 주자는 누굴까 하니까는 아이키아가 2025년까지 가정용 태양 전지판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서 이제 가정들에 이제는 우리 같은 개개별에도 이제 다 이게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Imagine 돼. 그 상상을 해봐봐. 조금 한 차원 다른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어? 먼저 묻지 마. 선식 이거를 물에다가 타가지고 먹으면은 대신에 먹고 하면 뭐 살도 빠지고 건강에 좋다라고 누가 얘기했어? 비디오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꾸준히 먹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나 오늘만 하고 포기할까봐. 빠른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아 요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요즘에 겨울인데 추워가지고 달리기를 잘못해 살이 좀 퍼덩퍼덩 찌는 것 같아가지고 굶어볼까 했더니 아 네 일단 먹는 것까지 다 먹어야 되겠지. 자 이제 공부 얘기를 해봅시다. 공부는 신재생 에너지 그래 관심 있다. 그러면 이제 뭘 공부를 해? 어느 대학을 가?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해봐야지. 우리 앤디쌤의 유튜브 채널 아니겠어? 무슨 신문기사에 나오는 무슨 경제방송도 아니고 있다고만 얘기할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좀 조사를 하셨어. 내가 아니야 상담실 선생님이. 남이 한 일을 내가 크레딧을 다 받을 순 없으니까 인정을 해주고 넘어가자. 자 기계공학, 전자공학과 전기공학, 제어공학, 재료공학, 화학, 에너지. 이게 뭐 요즘 공대가 다 이런 추세야. 전공자들은 이런 데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직결된 되는 과다. 다른 과들도 있겠지 여러분. 하지만 대표 과들을 찾자면 이런 과들이 있겠다라고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떤 대학들 한번 얘기를 해보냐니까 제일 베스트 대학들 어디 아티클을 찾은 걸 보니까는 2005년에 Oregon Institute of Technology가 처음으로 학부에서 4-year undergraduate degree 프로그램을 Renewable Energy 전공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2005년에. 그러니까 이들이 미국 대학에서 최초니까는 2020년에서 2005년을 빼면 15년이지. 그 산수는 할 수 있어. 아직 더하기 하고 빼기는 돼. 그 이상은 조금 계산기 써야 된다. 15년밖에 안 된 과기는 한데 그런데 그게 IT 쪽에서는 핫하게 돌아가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 대학의 최초니까는 여기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UC 버클리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읽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리서치 어드레스 글로벌 이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워밍이라든지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항상 리더야. 그런 거에 연구 실적을 내고 이런 거에 가장 최고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또 했겠지. 근데 여기는 MBA 프로 프로그램이 특화된 에너지 앤 클린 테크놀로지만을 하는 MBA 프로그램도 있다. 이거는 이제 MBA니까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부 얘기는 아니야. 여기 지금 리스트들을 보고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참고해서만 보세요. 자 보면 텍사스 어스틴은 원래 엔지니어링 강하기는 강하지. 그런데 여기서는 에너지 시스템 앤 리뉴어블 에너지 테크니컬 코어라는 학부야. 이거는 배출러 레벨 엔지니어링 스튜던트들이 있대. 그거에 지원을 원하시는 사람은 요 단어 그냥 쳐넣으면 될 것 같아요. U of Texas Austin and Energy Systems and Renewable Energy Technical Core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치를 해보면 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고 여기도 유명하고 네 번째로 유명한 데는 University of Michigan이 되겠습니다. 미시간 같은 경우도 Energy Institute에서 Master's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였고 다 그냥 공대가 센 학교들 위주로 나열이 돼 있긴 한 느낌입니다. Stanford는 아까 버클리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태양광 에너지를 연구하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햇빛이 많잖아. 아까 무슨 텍사스 어스틴도 좀 그렇고 근데 이게 뉴 잉글랜드 에어리아 좀
봄만 와도 이게 서울같이 사계절이 있잖아. 솔직히 가을하고 겨울에는 거의 해가 안 뜨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연구도 좀 빡셀 것. 근데 여기는 사시사철 햇빛밖에 없어. 너무 좋아. 이런 리서치를 하기에는. 그래서 좀 발전을 했나라는 너무 무식했나? 그냥 혼자만의 생각. 이거는 어디서 읽은 거 아니야. 나의 생각이야. 조금 지식이 좀 싼 티가 나는데 이거 누구나 아는 얘기를 얘가 혼자 얘기하는 같은 거는 솔직히 거의 다 내 얘기일 거. 나의 생각이기는 해. 그렇지 않아. 맞잖아. 햇빛이 많이 나니까는 태양열 이거 연구하기 좀 환경이 좋은 거 아니니? 자, 스탠포드는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이것도 대학원 과정. 그리고 PhD 박사 과정까지 certification이네 여기는.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주는 renewable energy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MIT도 있어. 야, 요거는 뉴잉글랜드 지역인데 역시 MIT는 MIT야. 자신 있게 햇빛이 많이 나야지 돼서 서부 쪽에 텍사스 쪽에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딴 소리를 해놨더니 또 MIT가 또 여기 랭킹에 들어가셨네. 아, 진짜. 편집할까? 자, MIT는 Energy Studies Minor라는 게 학부 프로그램에서 마이너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식인 것 같아. 전기공학과를 하면서 마이너로 이 신재생에너지과를 같이 스페시픽하게 따고서 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오늘 비디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기사글들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관심이 될 것 같다.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거 좀 알아보시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좋아요를 먼저 누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내가 열라 공부를 하지 않아. 일단 딱 캐치되는 거 찾아가지고 우리 상담사한테 어떠하죠? 조주에 찾아주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를 워드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으로 정리를 해서 카메라만 켜고 떠드는데 고맙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나도 열심히 할게. 여기까지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오늘 다시 가서 비디오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똑똑해진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고 공부하겠으면 언제나 댓글 환영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자. 빠이빠이.